안녕하세요. 경혜TV의 경혜입니다. 오늘은 집밥 요리 시간인데요. 요리는 아니고요. 큰딸의 제안으로 찍게 된 영상인데요. 식당에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제조법을 물어보다가 기성품이라길래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제품을 인터넷으로 찾아내어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협찬이나 광고 절대 아니고요. 순수하게 내손내산이고 정말 맛있고 누구에게나 대접해도 좋았던 음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여행 갔을 때 안흥에서 먹어본 수수부꾸미입니다. 안흥은 아시다시피 찐빵으로 유명한데 찐빵 말고도 수수부꾸미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수수부꾸미는 조선시대 붓게미라 하여 찹쌀가루와 수수가루를 섞어서 반죽하여 팥소를 넣고 기름에 지진 떡을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여러 제품들이 보이는데 저는 아는 쪽에서 만든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봉지 1kg에 11,000원 주고 샀습니다. 조리 방법은 냉동된 수수부꾸미를 실온에 살짝 해동하고 기름을 붓고 약불에 구워줍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중불에서 익혀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수수부꾸미. 얘는 조금 식었을 때 먹어야 맛있어요. 쫄깃쫄깃해. 두 번째는 일식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먹었던 치킨 가라야게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인의 도움으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세라는 회사에서 만든 치킨 가라게였습니다. 일반적인 치킨 가라야게 냉동식품은 다리살과 다른 부위를 섞어서 만드는데 퍽퍽해서 맛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세 제품은 거의 대부분 닭다리살로만 만들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래 금색띠를 꼭 확인하세요. 한 봉지 1kg에 9,9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맛보시면 당분간 치킨 배달 안 시켜도 될걸요? 한번 먹어볼게요. 세 번째는 메밀전병입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우연히 발견해 먹어보고 역시나 제조법을 물어보다가 이 집도 역시나 기성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래식품에서 만든 산동 메밀전병입니다. 봉평이나 횡성에서 먹던 전병과 매우 흡사한 메밀전병을 이제는 집에서도 먹게 된 것이죠. 1.2kg 한 봉지 7,800원 주고 샀습니다. 조리 방법은 냉동된 메밀전병을 실온에서 살짝 해동합니다. 기름을 붓고 약불로 구워줍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중불에서 익혀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비 오는 날 막걸리하고 같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밀전병 먹어볼게요.
속이 꽉 차서 정말 싫어하죠. 매콤하고 정말 맛있어요.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